이것은 청가시고요. 벌레가 안 먹어요, 가슴이요. 쪽파고요. 예, 고춧가루하고 쌀엿, 깨나리 액젓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, 재료가. 모든 것은 고춧가루가 맛을 좌우하거든요. 고춧가루가 좋아야 김치 맛도 좋습니다. 지금 깨나리 액젓을 넣고 있어요. 쌀엿입니다.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. 더 집어넣네요. 재료가 적당히 들어가야만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. 고춧가루를 여기저기 고루고루 뿌려주고요. 고춧가루 색깔이 참 이쁘죠? 이게 태양초거든요. 먼저 물엿을 잘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줍니다. 버물러 보겠습니다. 자, 고루고루 양념이 들어가야만이 제맛을 냅니다. 김장 전에 담아서 먹거든요, 저희들은. 뭐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게 담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김장 전에 꼭 이렇게 담아 먹습니다. 이 간만 넣으면 조금 맛이 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쪽파하고 같이 한번 항상 담아서 먹거든요. 저희 집사람이 김치를 잘 담궈요. 저희 집은 전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급자족합니다. 뭐 많이 심지는 않고요. 적당히 심어가지고 저희들 뭐 아들내미, 딸내미 또 처제 이렇게 놀아 먹습니다. 전원 생활하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심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키우면서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. 하, 이렇게 컸구나. 하루 지나서 이렇게 컸구나. 참 좋더라고요, 쳐다보기가. 어떻습니까? 조금 이제 제맛이 나올 것 같으죠? 예, 이것을
뭐 익혀서 드신 분도 있고 뭐 생으로 드신 분도 있고 담아가지고요. 아, 저렇게 싹싹 문들어주는군요. 역시 모든 음식은 손맛입니다. 맛있게 보이죠? 감사합니다.